주라기 공원이다. 엄마, 저 공룡 좀 봐요. 얼굴 보고 싶은데. 야, 여기 보라고. 누구야 대체? 우리 아들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나. 화가 난다고. 유라의 노래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짜잔! 다이노소 블럭을 가지고 주라기 공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공룡들이 주라기 공원을 탈출했대요.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얼른 막아야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우와, 여기 이렇게 많은 구성품들이 들어있어요. 이걸로 이제 주라기 공원이랑 공룡들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어떤 공룡을 만들지? 오, 이게 좋겠다. 엄청 큰 공룡인데요. 보아하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데요. 발을 왼쪽에 껴주고 오른쪽에도. 티라노사우루스는 뒷다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앞다리를 가졌죠. 하지만 무시무시한 발톱이 있답니다. 총총총. 난 티라노사우루스다. 으앙. 오,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요. 어미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아기 티라노사우루스 만들어 볼 거예요.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여기에다가 얼굴을 두고요. 그리고 먼저 뒷다리를 오른쪽, 왼쪽 껴주고요. 그리고 앞다리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장착을 꽉 껴줍니다. 콩콩콩콩 뛰어가는 아기 티라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와 닮았지만 조금 더 날쌘 랩터라는 공룡이 있는데요. 랩터는 도마뱀을 닮았어요. 이렇게 얼굴을 껴주고 턱을 만듭시다. 아야야야. 아야, 너무 날카로워. 마치 랩터는 색깔이 녹색이어서 청개구리 같아요. 무늬가 청개구리 문양 같죠? 이렇게 벨로시 랩터도 완성됐어요. 근데 뭔가 티라노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쵸? 쌍둥이 같죠? 이렇게 보니까 색깔만 다르고 쌍둥이인데? 이번엔 하늘을 나는 공룡 프테라노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뾰족해요. 마치 시조새처럼 생겼죠? 여기에다가 날개를 팔랑 껴주고요. 그리고 작은 다리를 날개를 들어 올려서 이 뒤에다가 껴주면 난 하늘을 나는 새 부테라노돈이야. 반가워 친구들. 이렇게 순식간에 공룡 4마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공룡들이 뛰놀 수 있는 주라기 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초록색 레고가 필요합니다. 색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요. 기둥을 한번 세어볼 거예요. 기둥이 다섯 개가 필요한데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둥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진한 회색 블럭과 흐린 회색 블럭을 이렇게 겹쳐주세요. 진한 회색 두 칸짜리 블럭과 블럭을 두 개 세워주고요. 옅은 회색을 이렇게 가운데 오게 세워줍니다. 한 칸 띄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문 블럭이 있는데요. 이 블럭을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 문 블럭을 이렇게 되죠? 출입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 표지판을 한번 세워볼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위험 표지판을 각각 한 개씩 세워줄게요.
파란색 다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 다리를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공룡월드라는 안내판을 여기에 붙여주고요. 이제 이 위에 기둥을 하나 더 세우겠습니다. 우와, 무려 2층이나 됐어요. 또 튼튼한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 공룡월드 마크를 다시 한번. 이제 이 공룡월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멋있는 경비라고 해야 되나? 특수요원입니다. 내가 여기서 총 지휘하겠어. 정문은 나에게 맡기라고. 난 이쪽을 커버할게. 공룡들도 있어야겠죠? 항상 호시탐탐 탈출을 노리는 티라노와 말썽꾸러기 렉터와 아기 티라노. 테라노도는 여기! 짜잔! 이렇게 멋진 주라기 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주라기 공원이다. 엄마, 저 공룡 좀 봐요. 우리 피터 아주 신났네. 공룡들 실제로 보니까 엄청 멋있지? 네, 엄마. 야, 신난다. 콩콩, 콩콩콩. 여긴 너무 비좁아. 오늘은 뭐 하고 놀지? 어우, 졸려. 한숨 자야겠다. 어이, 티라노,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보라니까. 왜 여길 안 보지? 너희라도 여기 봐달란 말이야. 뭐야, 엄마, 애들이 나 안 봐줘요. 노느라고 정신 없나 보지. 얼굴 보고 싶은데. 야, 여기 보라고. 누구야 대체? 우와, 갔다 갔다 갔다. 우와, 더 던져야겠어. 이야! 우와, 엄마 봤어요? 내가 던진 거 맞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가, 또 왜 우니? 엄마, 저기 있는 인간 아기가 나한테 쓰레기 던졌어요. 아야, 너무 아파. 뭐라고? 우리 아들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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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화가 나, 화가 난다고. 비상경보 발생, 비상경보 발생. 어? 벽이 부서졌잖아. 이 좁은 공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도망가야겠다. 안 돼, 일로 와, 도망가자. 저기 인간 애기가 도망가요. 날 괴롭혔으니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기 서지 못해? 우와, 공룡이 쫓아와요. 여기 앞에도 공룡이 있어요. 으앙. 어이, 렉터, 어서 포위해. 얘는 뭐야? 저 꼬맹이가 아까 날 괴롭혔다고. 쿵쿵쿵. 자, 이쪽이야. 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티라노, 잠깐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뭐지?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괴롭히면 안 돼. 자, 순하게 착하지. 저 인간 아이가 나한테 쓰레기를 던졌단 말이야. 가만둘 수 없어. 우리 아기 티라노 많이 화났구나. 내가 혼내줄 테니까 침착해. 진정하라고. 알겠어. 라노,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돼서 지금 벽을 이렇게 부셔뜨면 어떡해. 미안, 나도 모르게 모성애가 그만 발동해서. 얼른 돌아가. 쿵, 쿵, 쿵. 렉터, 너도 착하지. 이 틈을 타서 탈출하려고 하다니. 이 개구쟁이여서. 난 뛰놀고 싶다고. 알겠어, 앞으로 산책 자주 시켜줄게. 자, 착하지. 얼른 돌아가자, 주라기 월드로. 반가웠어, 꼬맹이. 쿵, 쿵, 쿵.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다행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담벼락이 다 무너져서 어떡하죠? 다친 데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주라기 월드는 보수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보수가 끝나면 피터가 와서 직접 사과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이제 보스도 끝났으니까 다시 주라기 공원을 열어볼까? 쾅! 어우, 난 오늘도 졸리네. 구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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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벅. 렉터, 우리 오늘은 뭐하고 놀까? 나 잡아봐라. 히히, 거기서. 착착착착. 공룡들아. 어? 쟤는 그때 왔던 그 꼬맹이잖아? 무슨 일이야? 지난번엔 내가 쓰레기 던져서 정말 미안했어. 많이 기분 나빴지?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 사과를 받아줘. 좋아, 알겠어. 대신 다음부터 동물 친구들을 막다면 안 돼. 알겠어, 약속할게. 우리 친구들은 동물 친구들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주거나 뭔가를 던지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죠? 그런 행동은 정말로 삐! 절대 안 돼요.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최고랍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